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향기에 빠질 때, 또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향초를 켜두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굉장히 프레시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꽃이 어느 장소에 가서나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냥 산책을 가다가도 고목나무에 낀 이끼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바위 틈의 야생화 이런 걸 보면서도 그것들이 저의 작은 모티브가 돼서 저의 작업물에 적용이 되기도 하죠. 집에 아버지께서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살부터 장래 희망이 화원 경영자였어요. 블레스 가든 안에 작은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일상? 누구든지 여기를 와서 힐링할 수 있고 축복을 나눌 수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거든요. 제가 프레쉬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클렌징을 할 때는 오이향이 나고요. 마스크를 할 때는 그 안에 장미꽃잎이 녹아져 있는 걸 보면서 자연에 가장 가까운 화장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로즈 페이스 마스크인데요. 그걸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잠깐 바르고 한 5분 지나서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에 빛이 선사되어 있어요. 신체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항상 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제 피부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로즈 마스크를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로즈 마스크를 하고 나면 장미의 생명력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제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들게 하거든요.